TV. 피라미드를 다녀온 뒤 우리는 멕시코 광장의 국기 하강식을 보러 갔습니다. 이거 찍어야 돼. 물론 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멕시코 광장의 국기 하강식은 오후 6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국기 개양식은 오전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리듬에 맞춰 군인들이 행군하는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저 큰 국기를 어떻게 보관할까 궁금했었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국기를 하강하는 방법은 끝에서부터 국기를 돌돌 말아주고 이동합니다. 이동을 한 뒤 계속 돌돌 말아줍니다. 잘 말린 국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또다시 행군을 합니다. 끝. 우리는 숯걸로 광장의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멕시코 광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약간 좀 성당 쪽인데요. 이곳은 14개의 예배당과 5개의 중앙재단에는 스페인식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다양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이 밑에는 멕시코 문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멕시코의 문명을 지우려고 했는지 여기 이제 스페인식 에스파뇨 스타일의 이제 성당이 있는 거죠. 성당 앞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수현이 형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멈춰버립니다. 없어 돈. 그러고 다시 음악이 흐릅니다. 멕시코식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라이브 연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답자의 방법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보카도가 진짜 맛있어요. 야경을 찍으러 멕시코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저희 여행을 좋아하는 네.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요. 자진 않아요. 자진. 들어간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뭘 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 차 안에서 잤어요. 네, 저도 잤어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예술의 전당이죠. Do you remember? 멕시코 정말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네. 열정의 나라죠, 열정의 나라. September. Yeah, yeah. 이쪽으로. 아, 저기구나. 네, 저기서 저걸 딱 야, 건너지 마.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너. 건너. 여기서 여기 걸터서. 네네. 제가요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일로 오세요. 두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결과물 보시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멕시코의 대미를 장식한 혁명의 탑 한번 볼까요? 혁명의 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와, 끝났습니다.
되게 건축물이 되게 멋있네. 멕시코 너무 좋다. 지금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고요. 지금 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멕시코 분들이 흥이 넘치시고 그리고 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추억들을 갖고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9시에 출발했거든요.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0시예요 저녁 10시. 한 13시간 동안 이렇게 멕시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지쳤어요? 아니요, 전혀요. 지금 얼굴은 지쳤는데요? 아니요? 지금은 잠깐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멕시코 투어를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더 이쁘다고.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 생생했거든요. 저 아직 팔팔해서. 너무 좋다.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꺼야 되는데. 아, 여기 식당이에요. 안녕. 네, 여기 식당. 끝. 그리하여 모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실패. 그렇게 해서 썼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됐어.